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좀 많이 따가우실 겁니다. 저도 먹고 있고요. 아, 유전성 탈모에서는 기본적으로 깔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 치킨들 안 하셨죠? 재밌게 시술할 수 있습니다. 뉴헤어 후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치과 의자 같은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받았고 드라마 두 편 정도 볼 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찌뿌둥한데 그 시간 동안 의사 선생님은 굉장한 집중력의 소유자시네요. 맨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되게 좀 짧은 시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끔씩 받으신 환자분들이 드라마나 영화의 소리를 조금 크게 틀어놓고 보시면은 그 소리도 가끔 들으면서 조금 더 재밌게 시술할 수 있습니다. 수술 시간이 상당히 길었던 점 하나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400문항 이신 예정이었는데 1,500문항 심어주셨다는 말에 좋았습니다. 문항은 건강한 걸로 넉넉하게 뽑자라는 걸 기본 모토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을 수는 있습니다. 모발 이식 받은 지 한 달째 되는 날이에요. 심은 머리가 약 70%는 탈락되어 우울합니다. 딱 평균이십니다. 정상적인 상황이시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네. 사실 처음 했을 때는 가까이서 보면 문신한 티가 났는데 자연스럽게 겉 잉크가 지워지면서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시술 당일 혹은 초반에는 피부 표면에 있는 색소들을 보다가 시간이 지났을 때는 하나의 층을 두고 하나의 막을 두고 그 밑에 있는 점을 보게 되는 거라 자연스럽고 은은한 색깔로 보이게 되고 이게 두피 문신의 경우에는 마치 머리카락이 두피 밑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그런 톤으로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절개로 하는데 머리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염려스러웠는데 원장님께서 최대한 티 안 나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너무 짧지만 않으시면 특별히 이제 티가 많이 나지 않게 수술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마에 있던 멍이 눈으로 내려와서 팬더처럼 됐어요. 냉찜질 충분히 못해줘서 그런가. 하루 이틀째는 아, 난 괜찮은가 보다. 나는 붓기가 잘 안 붙는 타입이라 생각하시고 관리를 소홀히 하시다가 이제 이게 이렇게 젤리처럼 얼굴로 내려오는 게 한 3, 4일째. 그래서 여기서 찜질 잘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붓기 관리하는 거 알려드린 대로 잘 하시면 잘 안 생깁니다. 치킨들 안 하셨죠? 리터치 후기입니다. 점 크기 조절할 수 있는데 너무 크게 하면 자연스럽지 않을까봐 같은 점 크기로 밀도 높게 했습니다. 진하게 하길 원하시는 분은 점 크기 높여달라고 하시면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간혹 아주 점을 크게 하거나 혹은 점과 점이 연결돼도 상관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유명한 그 옛날에 디자이너 분처럼 머리 전체가 좀 까매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를 오히려 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작은 점으로 밀도를 높여서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수술하고 나서 진통제를 굳이 먹지 않아도 될 만큼 수술보다는 시술에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진통제 필요 없는 수준인 경우가 많으시죠. 절개로 했는데 통증은 크게 없는데 확실히 비절개가 더 나쁠 것 같아요. 정답! 9일 차인데 일주일 지나면 통증, 불편함 거의 없습니다. 조금 자라난 뒷머리를 보니 역시 비절개로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절개 수술 최대 장점이 회복 속도 자체가 빠르다는 거니까 이렇게 일주일 정도 지나신 뒤에 이런 부분 때문에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병원 세 군데 상담했는데 유일하게 먼저 탈모약 권해주셨습니다. 오래 상담하지 않았지만 헤어라인을 구체적으로 그려주시기도 했고요. 탈모약은 저도 먹고 있고요. 유전성 탈모에서는 기본적으로 깔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발이식이 쪽집게 과외라면 탈모약 먹는 거는 혼자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사실 제약회사랑 아무 관계도 없죠. 절대 no.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아픈 걸 못 참는 사람이라 눈썹 문신도 밀었었어요. 두피 문신 시술 전도 긴장됐는데 조금만 따끔하고 참을만 했고 두피 앞부분만 마취크림 발라주셨습니다. 이제 바늘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통증이 좀 덜한데 손상이 훨씬 덜하고 들어가는 틈새도 훨씬 작습니다. 잠들고 깨기를 반복했는데 옆에는 모낭 분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대학병원에서 육안으로 모낭 분리하는 것을 봤는데 뉘어는 현미경을 일일이 다 하십니다. 네. 저희 병원의 자랑입니다. 현미경 모낭 분리. 확실히 좋기는 해요. 더 확대해서 보기 때문에 분명히 더 좋은데 수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리고 인원도 많이 필요하고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술 중 가장 힘들었던 점은 후두부 마취였습니다. 다른 분들 후기 보면 웃음가스 때문인지 별로 안 아프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정말 울 뻔했습니다. 마취의 고통 외에는 통증은 없고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좀 많이 따가우실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좀 따가워야지 수술하시는 동안에 통증이 다시 나타나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도 조금 덜 아프게 마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아프실 것 같아요.
생착률 비용 고려해서 절개술로 이식했습니다. 수술하는데 절개로 채취한 모낭수가 부족하다고 비절개로 추가 채취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병원의 정직함이 보여서 신뢰갔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수술 시간을 길게 해드렸기 때문에 죄송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단위 면적의 모발이 얼마 있는지 계산해서 측정하기 때문에 약간 오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모자란 모발 수만큼을 전부 다 채취를 해서 넣어드리는 게 네, 그렇게 해야죠.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당연한 일을 했는데 칭찬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끝!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웨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